GPS맵 오파로 플러스는 퀵 드로우 등심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는 실시간으로 1피트 주변에 상세한 해저 지도를 생성합니다. 해저 지도는 사용자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어탐기 외에 저장 공간이 충분한 SD 카드와 장치와 호환 가능한 변환기를 준비해 주세요.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의 전원을 켜세요. 항해 차트 혹은 낚시 차트에 들어갑니다.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. 퀵 드로우 등심선을 선택하세요. 기록 시작을 누릅니다. 이제 장치가 해저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해 화면에 표시합니다. 이제 운항만 하시면 됩니다. 장치가 나머지 일을 도맡아 해줄 것입니다. 퀵 드로우 등심선 지도에 표시하고 싶은 위치가 있다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표시하고 싶은 위치로 커서를 옮기세요. 셀렉 버튼을 누르세요. 퀵 드로우 라벨 추가를 선택합니다. 라벨의 이름을 설정하세요. 끝났습니다. 해저 지도 기록을 멈추고 싶다면 메뉴 버튼을 누르세요. 퀵 드로우 등심선을 선택합니다. 기록 중지를 누르고 관리에 들어가세요. 이름에 들어가 지도 이름을 설정합니다. 수심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메뉴 버튼을 누르세요. 퀵 드로우 등심선 설정 조사 채색이 켜져 있음을 확인하세요. 그럼 수심 음영을 선택합니다. 새 수심 범위를 눌러 색상을 선택하세요. 그리고 수심 범위를 설정하세요. 이 순서를 반복해 수심 범위에 따른 색상을 설정하세요. 자신만의 지도를 생성한 뿐만 아니라 가민 퀵드로우 커뮤니티에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